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매번 감사합니다. 또 신세를 지네요. 신세라니요. 오히려 우주 있으면 모네랑 마네도 더 잘 놀아서 제가 더 편합니다. 어디 보자. 슬리퍼를. 나 배고파. 지금 애들 늦을까 봐 경호를 3층에 경호 왔는데 올라오지 말라고. 잠시 있으라고 했더니 자기 할 일이 없어서 일찍 왔는데 그것도 죄냐고 막. 올라오라고 할까 그냥? 애들 금방 오지 않을까? 경호 그냥 올라오라 그랬다. 애들 빨리 올 것 같다 그러네? 이렇게 돼서 흥분해 있어. 흥분해 있어? 아, 저기 있어. 들어와, 이 녀석아. 어, 뭐가? 와, 뭐 이렇게 있어. 신발 이거 왼쪽 거 신어. 이거. 녹색. 어. 널 위해 마련한 거야, 왜? 사이즈가 많아. 아, 아무거나 신어, 이거. 진짜 이걸로? 아무거나 신어도 돼요? 어. 아, 저는 저 이거 신을게요. 똑같은 거야. 한 번에 거랑 색깔 좀 맞추려고. 아, 죄송한데 7시까지인데 네. 이렇게까지 일찍 올 필요가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마이크. 앉아. 여기 있구나. 뭘 여기야? 너 맨날 와서 술 먹고 가잖아. 여기구나. 야, 뭐야 일단. 야,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보름 다들 못 지내셨을 것 같아서. 어머, 얘 미쳤다. 그쵸? 야, 얘 미쳤네? 한참 지났는데. 야, 너. 그래도 보름을 다 보내서 이제 찰밥이랑 나물들이랑. 야, 얘 뭐 어디서 이거 음식을 끊어왔어? 그거는 갓김치인데 제가 오늘 갖고 오면서 좀 아 이거를 드시게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걸 드시면 이제 다른 김치 못 먹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누구냐고 어디서 살니?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주 시켜 먹는 돼지갈비찜. 오우씨. 오우. 이거 맛있어. 진짜 맛있네. 얘 왜 이래, 경호야. 이렇게까지 야, 많이 사오면 난 너무 좋지만 우리 먼저 먹을까? 뭐 한잔 하시죠. 너무 고픈데. 애들 뭐 금방 오겠죠 뭐. 와, 너무 많은데? 그치. 몇 개만 더 할까? 아, 이거는 뭐. 올려? 끝났어요. 끝났어. 사이즈 봐. 끝났어. 이것만 있어, 일단만. 가시 약간 자이언트 가시야. 여수예요. 아, 진짜 자이언트야. 진짜 여수예요. 엄청 커. 어디 정글에서 생장 촉진제를 맞은 듯한 가시야. 네, 장난 아니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지. 이 정경호 존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정경호 존이야. 아, 제 존입니까? 어떠세요? 아우, 야, 지금 뭐 화려해. 느낌 있죠? 응, 완전 느낌 있어. 맥주 한 캔 시원하게 할 거면 경호야, 우리가 또 새로운 맥주를 좀 준비했어요. 이게 뭐요? 카스 라이트라고 해서 이게 제로 슈가야. 제로 슈가요? 어. 와. 그리고 일단 캔이 너무 이쁘잖아. 한 모금 마셔도 될까요? 쭉쭉 드셔주세요. 그냥 일반 카스랑 맛 차이가 있는지 좀 봐줘. 그만 먹어, 경호야. 경호야. 근데 좀 확실히 가벼운데? 이거 봐, 이거 구름 같다니까? 전 끝났어요, 벌써. 아, 너무 재밌던데? 대명 따라 맞따라? 아. 대명 따라 맞따라 아니거든? 뭐예요? 맞따라 멋따라 대명이 따라. 너 가본데 아니야? 나? 다 가본데죠. 그지? 얘가 짱이잖아. 너 대명이랑 자주 그렇게 다녔냐? 저희는 늘. 둘이 탐사대야? 아, 그래? 맛집 탐사대. 너 이번 주 목요일 날 뭐해? 이번 주 목요일이야? 이번 주 목요일 날 촬영해요? 목요일 날 뭐해? 이쁘게 하고 왔는데, 내 옷이에요, 내 옷. 위에 내 옷. 안녕하세요. 마스터 오셨다, 마스터. 하이, 뭐야? 대명아, 미션 갔다 왔어? 가든 선물이 있어요. 네. 아, 또 이게 또 예능인. 아, 먹태, 그놈의 먹태. 아,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아유. 저기요, 인사 좀 하시죠. 하이. 미안, 정신이 없어. 뭐야, 이거? 이거? 굴이야?
뭐야? 소라. 계단집. 서촌 계단집? 내가 서촌 계단집 소라를 진짜 좋아하거든. 야, 지금 대명 근데 큰일 났어, 지금. 네. 경우가 오늘 녹화를 본인이 먹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어. 뭐야, 이게 뭐야? 지금 정경호 존이야.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 이게 지금 정경호 혼자 가져온 게 이 정도야. 야, 먹다 죽게 했는데 큰일 났네. 자, 한번 까보세요. 야, 네 거 한번 까봐. 여기를 김대명 존으로 해줄게. 신당동에 가면 진미떡볶이라고 그 집에는 김밥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아, 진짜 유튜버가 다 됐구나. 진짜 형. 야, 이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말이 이렇게 잘해?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럼 형한테 좀 배울래? 아, 아니야. 미정원 갔다 왔어? 미정원 갔다 왔지. 뽀얀데? 너무 이쁘게 하고. 오늘 너무 뽀얀. 괜찮은 거야, 지금? 아이고, 그래도 저기 오늘... 죄송한데. 네. 저희 프랜차이즈 스타시거든요. 아, 오케이. 오늘은 좀 조심해 주세요. 나 여기 직원이야. 이거 단새우 회. 이거는 청활젓과 두부. 붙어보자는 거. 이걸 어디서 사온 거야? 이게 안주마을이라고. 제 친구 안주마을. 안주마을에서 온 거야? 야, 경호는 다 아네. 그러니까 경호는 뭐야? 이게 배트맨과 로빈 같은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배트맨과 로빈이지. 배트맨과 로빈은 아니지. 아니죠. 아, 네가 배트맨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가야 되지. 아니, 이렇게 하죠. 그냥 배트맨으로 하죠. 아, 그런 거야? 요거는 보리굴비. 오 마이 갓. 요거는 삼겹살, 고추장 삼겹살. 다 털어왔어요. 야, 이렇게까지 해오라는 뜻은 아니었어. 가볍게. 근데 저희 원래 이게 가벼운 거예요. 담소를 나누자. 자, 우리끼리 하자, 네. 그럼 그냥. 연석이는 뭐 배를 타고 나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올지 안 올지 모른다며. 네, 오늘 아침에 알 수 있다고. 그 새우배가 뜨는지 안 뜨는지. 아니 이게 뭐라고 배를 띄워? 야, 무슨 니네 요즘 일 안 하냐? 네. 아, 그래? 네. 안 하는구나. 네, 일 안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좀 일찍 불러달라니까요. 왜 7시에 불러요? 하루 종일 기다렸잖아요, 지금. 나도. 아, 야, 2시부터 하죠. 아니, 난 얘 당연히 바쁘다고 생각했지. 아, 얘 잠옷 가져오려고 그랬어. 난 자옷 가려고 그랬잖아. 저희는 사실 여기 오는 스케줄이 제일 바쁜 스케줄이에요. 그지? 야, 너 코가 탔냐? 네. 엄청 호주 갔다가 놀러 갔다 온 거야? 네. 야, 니네는 10년을 갔네. 살게도 그렇게 좋아? 12년. 아니, 같이 안 하는 게 없으니까 뭐를... 그냥 익숙한 존재야? 아니, 그러니까 뭐를 혼자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맛있는 거 먹어. 무조건 같이 있는 상대편? 난 너 맨날 대명이랑 같이 있는 줄 알았어. 저는 두 번째. 다이어트 한다고요? 누구야? 진짜? 누구 왔어? 누구야? 누구 왔어? 이현석이요? 조정석. 이현석이요? 형 대려 입고 온 거지? 어? 나? 아, 오면서 다 보여줬어. 대려 입었지? 여기 막 이러고 있어. 오늘 처음 입어본 옷이지? 아, 그렇죠. 야, 이 고기를. 아, 얘 뭐야? 얘 또. 아, 저기 죄송한데 음식이 아니라 재료를 사오셨네요? 고기를 구워드리려고. 아니, 이거 저기 차도는 냉장고에 좀 넣어놔야겠다. 차도부터 먹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차도부터 먹자. 아니, 애들 와야 먹고. 아니, 많이는 안 샀는데. 차도부터 먹자. 차도부터 먹어, 그러면? 귀 아파. 차도부터 일단 먹자. 아니,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니네 경쟁이야? 혹시? 차도를 안 먹어, 왜 그러는 거야? 좀 이따 먹어. 혹시나 저기 하면은, 형 나오면은 드시라고. 이거는 오늘 녹화 끝나고 MT를 가야 되는 각인데. 강촌에 안에 민박 있는데, 그쪽으로. 아니야, 알지 마. 이거를 오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음식 순서를 정해야 될 수밖에 없어. 그쵸. 아, 오케이. 그치? 맞습니다. 그쵸. 일단 정서가 여기가 지금 경호 에어리아. 이렇게. 아, 진짜? 경호가 약간 대보름을 컨셉으로 갖고 왔대. 아, 그러네. 아, 진짜네. 뭐가 보름 컨셉. 찰밥에 뭐 지금 갓김치에 지금 나물. 여기가 지금 대명이 존. 대명이 존. 여기 잔치상. 이것도 대명이.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사실은 우리가 얼마 전에 잡으려고 했는데 정서가 아픈 바람에 맞아요. 못 잡았잖아요. 충수염. 급성 충수염. 요즘 맹장이라고 안 하고요. 아, 그래? 충수라고. 네. 급성 충수염. 이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간담체 외과. 그럼 네가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아니, 안 되는 거지? 그러고 싶은데. 너만 오랜만에 봤겠다, 애들. 맞아요. 근데 애들은 그때 너 못 올 때 애들은 지들끼리 술 먹다 갔어. 그날 뭐 현빈이도 오고 준환이도 오고 태유도 오고. 아니, 술집에서 애들 같이 만났다고 한 날이 그날 아니잖아요. 그날이요? 그날은 아니고 그날. 우리 원래 날짜 잡았던 날. 난 얘네를 만나러 밖에 나간 적이 없어. 여기 있는데 계속 누가 와. 아, 그 일이 있겠구나. 형이랑 통화하는데 계속 와서 술 먹고 있는데 애들 만나서 술 같이 먹고 있다고.
그건 맞잖아. 아니, 근데 진짜 치트 어떻게 하시는 게? 어? 무섭게 했어? 아니, 누구라도 정서 죽일래 나는. 저도 비슷해갖고 저도 국. 아, 깜짝이야! 아, 왜 이렇게 빨리. 아, 뭐야! 아, 일로 와, 돌아와. 이거 봐, 지금 배 타고 갔다 왔어요, 지금. 의외로 근데 단촐하다. 뭐야, 이거? 아니, 염소가. 새우는. 이거 얘기한 거랑. 생새우? 생새우는. 아니, 원래. 원래 주문하려는 데가 오늘 조업이 안 됐대. 그래서 배를 못 떴구나. 어, 그래갖고 오늘. 버스로 받으려고 했는데 안 돼서 다행이다. 진짜 일 커질 뻔했는데 기대가 연서가 확 좀 떨어졌어. 왜냐면 너가 이제 배를 띄웠다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었거든. 다행. 아, 그러니까 독도새우랑 닭새우를 원래 했다가 그러니까 원래 배가 못 띄웠대. 배가 원래 못 띄웠대. 했는데 뭐야 새우네. 어, 이거 제주산 딱새우. 딱새우? 이거 이 국물에다가 라면 끓이면 우와. 진짜 맛있대. 어, 또 뭐야 이거. 아, 그래서 라면 사리가 있었구나. 기가 막히네. 생새우 처음 됐네. 어? 생새우. 배가 못 떴다는데 내가 뭐 어떡해. 아, 배가 못 떴다는데 내가 뭘 할 수가 없잖아. 너는 뭐, 아니야. 배 안 뜨길 잘했어, 지금. 일 너무 커질 뻔했어. 지금 너 여기 깔려있는 거 봤지? 지금 아직 미도 안 왔는데 이 정도다, 지금. 여러분만 음식을 준비하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을 줄 모르고. 아니, 이럴 필요 없는데. 아, 나도 체중 관리하는데. 아니, 이거 필요해. 여기 다이어트 중인 사람. 아, 저 다이어트야. 아, 오늘 이거. 아, 이거 진짜. 이거 비빔면 소스로 해가지고. 야, 맛있겠다. 나 이거 진짜 많이 시켜먹었어. 이거 평소에 그래도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지 않아요? 많이 먹죠, 이거. 저희는 이게 주로 먹죠, 주로. 진짜 자주. 체중 관리 해야 되니까. 이게 근데 이게 맛도 있고 가성비. 그러니까 뛰어나지. 굉장히 뛰어난. 그리고 예상외로 이거 하나 먹으면 든든해요. 확 올라온다. 맞아. 비빔면 소스니까 너무 맛있어. 어우. 와, 진짜 맛있다. 맞아. 내가 먹던 그 맛이네. 나 하이볼 먹어도 돼? 하이볼 어디 있어? 먹어도 돼. 뭐 제조하려고? 하이볼도 있어? 여기 없어. 양주 있잖아요. 좋은 건 없어. 아, 있어. 이거 있었잖아. 있잖아. 난 모르는데? 아, 저거 두 개를 약속했잖아. 있었잖아요. 뭘. 그때 봤는데. 그때 우리 약속했잖아. 잠깐만, 이거 안 먹을 거라면 안 돼. 어, 다 숨겨놨네. 연석이, 너 맥주 먼저 줘. 고수 맛있네. 아, 미팅! 저 누가 알아서 끓여. 미도 왔어? 미도야! 오! 뭐가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오래 보여? 엄청 멋있어. 안녕. 뭐야? 뭐야? 와, 이거 좋은 딱이다. 진짜 너무 비싼 딱이야. 이거 하나에 3만 원이면 몇 개야, 이게? 나와도 돼요? 그럼 뭐야. 네게 아닌데 왜 네가 까? 에르메스! 에르메스 아니고. 오, 야! 미쳤어, 정경호. 사고 칠 뻔했다. 어, 죄송합니다. 오, 에르메스. 오, 명품 귤이야. 오, 진짜 맛있겠다, 이거. 경호가 엎었어. 앉아. 잘 보인다. 이제 편하게 먹자. 야, 이거 진짜 많다. 이렇게 이거. 형 시작하는 거구나. 와, 너무 맛있겠다. 미도야, 오늘 먹어. 먹어도 돼요? 어, 그럼. 먹어도 돼요? 내가 갖고 온 거야, 나물. 위스키 드실 분. 어, 고맙습니다. 형, 뭐 언더락스? 되게 잘생기셨다. 마치 자기 집 같아, 쟤는. 어? 아, 근데 미도 씨가 오니까 벌써 분위기가 딱 안정이 된다. 아, 어, 니네만 있을 때는 진짜 약간 말 안 듣는 유치원생들 데리고 있는 거 같아가지고. 어, 아까 뭐예요? 제가 약간 다운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미도 씨. 딸 한 잔 할까요?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드디어 오늘은 드디어. 야, 얼마나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진짜 몇 달을 기다렸냐? 연서가 갓김치 먹어봐. 갓김치? 밥에다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 정석이 형, 누나 갓김치 먹어봐. 이건 누가 갖고 온 거야? 미도야, 밥에다 여수에서.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니, 누가? 여수에서. 밥에다 싸먹으면. 아니, 그러니까 누가 갖고 와요? 여수에서. 아, 여수에서 있는 걸 누가 갖고 와요? 아, 경호 형이? 아, 가까운 건 내가 갖고 온 거지. 아, 그래? 여수에서 왔다고. 이거 뭐랑 먹어? 얘랑 찰밥이랑 보름이 찰밥이랑 진짜 맛있어. 아... 걔랑 무나물이랑 해서 같이 먹어봐. 아... 갓김치 진짜 원래? 맛있다. 하나 까줄까? 그지? 갓김치 맛있지? 아, 이거 좀 먹어봐. 이거 진짜. 누나, 형이랑 이거 좀 걸어. 이거 아무 이거 되게 유명한 안주마을 거 있잖아. 어떤 마을인데? 조금만 먹어. 안주마을이라고. 나 항상 그 안주 사오는데. 오빠, 대명 오빠 먹게 사오는데 아니야? 거기 거야? 이것도 거기 거야? 아니야, 이건 계란찜. 너무 맛있다. 와. 아, 이제 배고팠구나. 종류별로 있다. 야, 너무 배고파. 손이 떨려. 아, 그래서 좀 먹고. 아. 드세요. 미도는 밥을 먹어야 돼. 미도 밥 안 주면 안 돼요. 그 웃긴다. 네. 밥심이야? 네. 오랜만에 술 먹어서 너무 설렜다. 너 왜 오랜만이냐? 그치, 한 동안 못 먹었지. 고통이 있어가지고.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너 괜찮았지 않냐, 근데? 괜찮은 거 같아. 아, 다행이네.
갑자기 그랬어? 원래 아니 원래 좀 만성 두통이 있는데 뭐야? 주기적인 두통이 있어. 네. 자꾸 저번에 그게 오면은 아주 근육 생활을 해요. 아, 뭘 하면 그러면 더 아픈 거야? 술이나 카페인을 먹으면 또 좀 심해진다. 근데 그게 오면 한 달 동안 두통이 있어가지고 어우야. 근데 그때는 그냥 아 이제 몸 관리하라는 줄 알고 그냥 그럼 촬영 중인데 막 그런 거 뭐 어떻게? 그냥 진통제 먹고 그냥 찍긴 찍어요. 되게 심해갖고 저랑 같이 헤드윅 공연 연습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연 연습하는데 연습실에서 그 두통이 왔다는 거야.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약 먹고 이제 술 안 먹고 하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 아까 뭐 사러 강남 나가는데 니네 또 엄청 크게 또 광고 나오대? 헤드윅 뭐 나오는 거야. 아, 맞아 맞아. 형이랑 저랑 네. 전동석 씨랑 해가지고 헤드윅 또 오랜만에. 아, 니는 바쁘구나. 안 쓰. 정석이 너 안 바쁘냐? 그러니까요. 너무 바빠요. 어. 이 김밥은 뭐야? 내가 사온 거. 오, 네. 이건 무슨 김밥이야? 네. 그 되게 좋아하는 떡볶이 집이 있는데 그 집 떡볶이 집에서 김밥을 되게 잘 말아. 내가 대명이랑 이 요즘 그 유튜브 하거든. 음식 먹으러 다니는. 아 형 그거 마지막에 무슨 라이브 카페 안 간다고. 아니 나 이런 데 안 좋아해 이러고 끌려갔는데 막 일어나가지고 박수 치고 하는 거 보고 너무. 아, 근데 그 아저씨들이 엄청 너무 잘하셔. 거기 진짜 좋아요. 아 그분이 김광석 밴드의 세션이셨대. 그러니까 당연히 잘하지. 원래 코러스 하시던 분. 실제, 어, 코러스 실제 분. 생존을 하셨을 때? 맞지? 네 맞아요. 코러스 하시던 분. 근데 대명이 천직을 만난 거 같아 나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좋아? 아니 근데 이 말이 안 끊기던데? 아니, 내가 유튜브로 형 그 맞다라 못다를 보고 그냥 채널 돌려가지는데 형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소화지를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웃긴 거야. 그 연결고리가 너무 연결이지.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모여요? 12시에 모였죠? 언제? 아니 그 아니 7시 7시야 그게? 밤이야? 그럼 저녁에 한 5끼 먹은 거야? 그게 돼? 다 식사만 아니고 술도 한잔 마시고. 얘가 보니까 요만큼 먹고 또 다음 가게 가고 네, 요만큼 먹고 다음 가게 가고. 근데 경호랑 서울 여행 다닐 때도 한 입씩 먹고 다닐 때 10끼 먹었지 10끼 우리도 10군데 다녔어. 무슨 여행? 아 우리 맞아. 남대문 여행 김대명 투어라고 아 그냥 두번 했어. 둘이 걸어가면서 얘는 주말에 촬영만 없으면 둘이 사진을 잔뜩 찍어서 올리잖아. 같은 모자 쓰고 한 번은 경복궁에서 시작해가지고 이태원 저 끝으로까지 갔었어 걸어서. 옛날 그 구구주 모자 쓰고 한 번. 어 맞아 맞아. 남산 넘어서 아, 두 번 했지. 참 신 대단했어. 아 근데 아까 아니 아, 나는 그렇게 못 해갖고 대단한 것 같다고. 경은 뭐 작품 안 들어가? 그러면? 어 저 엎어졌어요. 에? 그리고 아 진짜? 아 이게 뭐가 너무 벅차고 뭐가 안 되고 근데 이게 너무 많던데. 그러니까 이런 요즘... 경우가. 되게 좋은 연출에 좋은 작가에 좋은 배우가 붙었는데 안 돼서 빠그라지는 것들 굉장히 많아. 6개, 7개 나는데 언니. 뭐 진짜 많아. 지금 다 빨아지는 게? 빨리 빨리. 너는 감정이 허탈하겠다 경호야. 네 아쉬워요. 근데 왜냐면 좀 대본이 좋았는데 많이 기다렸고 또. 뭐 올해 뭐 좀 조용히 쉬고 뭐. 너 나이가 몇 개인 줄 알아? 산도 찍고. 42개. 경호야, 그 우리 저기 맞다라 맞다라에 자리 하나 있거든? 어떻게 서브 한번 해볼래? 너 로빈 할래? 진짜 부탁해. 로빈 하자. 감독님. 배트맨 로빈이야. 배트맨 로빈이 아니야. 그건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아니, 이러면 들어올 수 없어. 아니 배트맨이 로빈은 뭐야? 배트맨 로빈이지. 그러니까 배트맨 로빈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봐. 그런 마인드면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근데 로빈이 좀 더 슬림하지 않나? 여기네. 근데 배트맨이 없다 여기는. 근데 얘네 둘이 붙여놓으면 재밌긴 하거든. 진짜 맞아. 그 통가제리의 어떤 그 케미가 있잖아. 근데 MC도 항상 두 사람이 봤어. 얘네 그때도 맨날 둘이 먼저 와가지고 놀다가 그랬잖아. 근데 이게 아 맞아. 내가 진짜 그 메이킹에 우리 메이킹이나 블루레이 이런 데서 많이 걷어낸 것 중에 하나가 얘가 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엄청 추적. 근데 우리는 알잖아. 우리는 얘한테 아형 어쩌고 막 하면 얘가 알았어 하는 게. 그냥 우리는 그 케미를 아니까 그냥 웃기는데 일반 시청자들이 보면 경화한테 뭐라고 할까봐 너무 좀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뭐라고 한 적도 있어. 난 억울해. 우리 사촌 생활 찍을 때도 뭐라고 찍었어요.
얼마나 답답한데. 아 진짜 억울해. 얼마나 알지, 답답한데. 알지. 이거를 내가 안 얘기해 주면 아무도 안 듣고 듣지를 않아. 다른 아니, 사람이 얘기하면 우리 다 그런, 나는 그렇게 얘기해. 그런 입장인데 오. 항상 총대 메고 경우가 오. 내가 얘기하면 아, 그럼 뭐, 그 대명이가 깝깝한 건 우리 모두가 그거는 동의한 부분이야. 그래서 늘 촬영 끝나면 대명이 형이랑 12시에 술 먹고 전화를 해요. 형 경호 형 오늘 나 그거 얘기해 준 거 정말 고마웠어. 나는 네 얘기 아니면 아무도 얘기 안 들을 것 같아. 형 근데 내가 조금 그렇게 얘기했나 오늘? 아니야 경호야. 경호야 근데. 아 근데. 이러고 한 2시간 통화를 하다 자요. 그러니까 내 얘기 아니면 안 들어. 마치 여자친구랑 통화하다 자는 것처럼. 아 왜냐면 대명이가 고민도 너무 많고 사실은 걱정도 많고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된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다들 해주는 거야. 근데 얘기를 하다가 포기하는데 얘만 끝까지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그냥 하라고.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메이킹에 이렇게 딱 걸렸을 때 나는 그 서사를 다 아니까 웃긴데 요것만 딱 잘라서 나가면 얘가 얘한테 너무 막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못되기구는. 대명이 팬, 경호 팬이 혹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둘이 붙여놓으면 되게 재밌을 재밌어. 것 같긴 해. 맞아요. 얘 또 둘이 되게 친해요. 그럼 이번에 목요일날 녹화 시작한 3차쯤에서 밥상 한번 엎을 수도 있겠구나. 충분히 가능하죠. 목요일? 나 목요일 되나? 뭘 또 안 돼. 안 되면 그 다음 주 목요일도 있어. 그래 그 다음 주 목요일도 형, 있어. 술 뭐 먹어? 우리는 지금 포부가 커. 잘 되면 부산도 가고 일본도 가고 대만도 가고. 아 진짜? 그럴 때 한 명씩 붙어서 같이 가자. 기가 막혀. 아 너무 좋겠다. 그게 뭐야? 그건 일도 아니야. 그럼 나 7일로 안 갈래. 아니 7일도 오고 대만도 가야지. 부산도 가야지. 부산도 가야지. 나중에 또 가면 되지. 정우야 이렇게 쌓아놔야. 아 오케이 커졌어. 아 유튜브를 몰라. 자리 하나 준다고 해도 정신을 못 차리네. 일자리 형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 지금 요즘 대세 프로 꽂아준다고 하니까 정신 대세 프로 꽂아준다. 야 너무 자존심 상한다. 너 가서 뭐 해야 되는데? 형이 알려줄게. 먹는 방법부터 깔끔하게 먹고. 근데 봐봐 이거 잘만 빌드업하면 우리 사실은 시즌 두 번 다 사실은 포상을 못 갔잖아. 맞아요. 이걸 빌드업해 그러면? 잘 그래. 빌드업하면 영성이가 어떻게든 또 다섯 명 그래 우리 포상을 못 갔단 말이야. 니네 아무데도 안 갔어? 못 갔어. 네.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 네. 때문에 왜? 네. 진짜 우리 다 코로나 때라서 두 번 다 코로나 때라서 포상을 못 갔어. 저번에 응팔 나왔을 때 포상 응사 나왔을 때 포상유가 얘기하는데 진짜 부럽더라고. 아이고, 괜찮아? 뭐 샴페인이야 뭐야? 아 죄송합니다. 너 그거 하려고 너 혹시 모르겠었어. 아니 그래서 포상유를 아니 그러니까 찰만 빌드업 되면 그래 너무 좋다. 나는 어떻게 빌드업 시킬 수 있지? 그냥 너가 먼저 출연하면 이제. 아무튼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가지고 맞따라 벗따라 대명아 일본으로 장난치지 말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까? 나 장난 안 쳤어. 이 형은 누구보다 진심이야. 아 그랬어? 아 미안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네, 이따 또 전화해야지. 경호야 아까 형이 장난친 거 같았어? 대명이 전화 받아본 사람 있냐? 너는? 나 다 있을 거야. 어떤 전화? 이것 때문에? 아니 뭐예요? 나는 맨날 받는다고. 나 뭐 하나 맞춰봐야 돼? 네. 너 못 받았지? 아니 저는 경호 다음으로 많이 받았죠. 친구니까 더 친구니까. 아니면 오히려 정석이가 동년배니까 좀 그럴 수 있지. 아, 너무 아니에요. 저도 경호를 공감을 해갖고 혹시 너네 또 받았나 물어본 건데 많이 다 받았구나. 나도 많이 받아갖고. 정석이가 많이 받았지. 왜냐면 이번에 대명이랑 뭐 이렇게 그 동대에서부터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대명이 옛날 대학교 때 얘기하다가. 네. 되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대학교 때 라이벌들 소문이 있다는 거야. 네. 잘하는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 소문. 네. 그 중에서 이제 너 동년배에서 제일 유명했죠. 저쪽 동네 가면 조정석이라고 있다던데 내가 한번 보러 가야 되겠다. 만나보고 싶군. 대학교가 어딘데? 너 이거 말 잘해라. 이거 카메라에 담긴다. 아니 어딘지 물어보는 거잖아. 가실 수 해. 하던 대로 해. 대학교 어딘데? 아니 물어보고 있잖아. 어디 대학 나왔는지를 그거 이제 고개 숙이고 보지도 않았어. 야. 대학교가 어딘데? 경호 학교가 어디지? 아 리액션 아낀다. 야, 두려워한다. 비슷한 화면을 장면을 우리 그때도 많이 봤던 것 같다 시골에서. 그래서. 아 그죠? 이제 기억 나시죠? 기억 혼났어 지금. 네.
너는 중대 가면 막 난리나? 정경호 왔다 이러면서?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바깥에서만 미는 거야, 그냥. 야, 얘는 학교 부심이 되게 대단한데 얘는 학교를 진짜 너무 사랑해. 야, 열심히 다녔지. 다니기도 다니고 지금도 가잖아, 매번 가잖아. 후배들. 아니, 가끔. 예. 그 전후, 얘 위로 십몇 년, 밑으로 십몇 년, 얘를 다 알아. 아니, 우린 짧은. 얘는 학교 행사, 모든 학교 행사 다 참여하고. 연석이답다. 아니, 심지어 저 얼마 전에 어디 그 술집에 이제 가가지고 친한 형이랑 술을 마시는데 옆에 테이블에 있던 분이 저 연석이 선배예요. 처음 보는데. 옆에 있던 분이 그랬어. 그래서, 아, 예. 세종대학교. 예. 연석이 제 후배예요. 근데 그냥 가더라고. 계산하고 갔어? 아니, 그냥 갔어. 계산은 왜 그랬죠? 아, 이제는 내 후배가 거기 교수가 됐어. 아, 진짜로? 나이가? 어, 예, 예. 맞아, 우리 학교도 그래. 전임 교수. 맞아, 맞아. 아니. 어, 전임으로. 새학년 후배가 교수가 된 거야. 후배가? 와.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그, 뭐, 특강 같은 거 해달라고. 자기 이제 전임으로 임용됐으니까, 이제 뭐, 선배 중에 이렇게 활동하는 친구에서 뭐 특강식으로 한번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한번 갔었지. 근데 그 친구가 이제 38, 39이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38, 뭐, 이때쯤 교수로 처음 이렇게 오신 선생님들이 계셨으니까, 전임으로. 그럼 예를 들어, 니네한테 특강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도 들어오겠네, 니들도 무게에서. 하죠. 만약에 뭐, 어떻게 해서 그런 데 갔다. 네. 그럼 뭐 물어봐? 뭐, 되게 디테일해요, 질문들이. 뭐,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배우를 할 수 없을까요?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뭐 이런 질문이죠. 되게 사소한 작은 거부터. 근데 그런 거 너무 어렵지 않냐? 난 그런 게 어렵더라고. 다 스타일이 다른데. 이게 막 말하면서도 내 말이 누군가한테는 정답이고 누군가한테는 아닐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런 생각을 막 하다 보면 머리가 너무 막. 막. 맞아.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전제를 항상 말씀드리는 건 오로지 저의 생각입니다. 그치. 경험담 얘기해. 내 경험 한에서. 꼭 그렇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맛집 이렇게 소개할 때 오로지 제 기준이다. 맛있고 맛 없으면 내 기준일 뿐이지. 맞아. 오디션 노하우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봐. 오디션 할 때 진짜 절실한 거야, 그거. 맞아.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랬어, 막. 너무 간절하게 오디션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뭐 그랬던 것 같아. 다 간절하니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뭐 뭐든 시켜만 주시면 다 해볼게요.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준비한 게 여기고 내 매력은 이거다 딱 보여주고 네가 날 선택하려면 해. 너가 안 해도 난 뭐 준비한 거 많이 있으니까 날 놓치지 마라는 느낌으로 이제. 와. 이렇게 했던 진짜 맞는 말 같아. 후반부에. 이래서 정답이 없다는 거야. 맞아. 난 이렇게 하고 가면 안 뽑아. 야, 연석이는 어떻게 한 거야? 아니, 그때도 전 그랬어요. 그런 포지션 아니었어. 그리고. 얘도 말은 이렇게 해도 그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해서 그런 거지. 근데 그걸 잘못 받아들이면 그게. 아, 그 사람이. 뽑아봐는 아니잖아, 이게. 그죠?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오디션을 많이 떨어질 때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긴장하고. 맞아. 너무 상처받고. 긴장을 하니까. 그게 부정적인 긴장감이 생기는 거야. 맞아. 너무 절실함. 굳어있게 되니까, 오히려. 근데 1번은 제일 절실함인 것 같아. 나도 감독님 처음 만날 때 슬기로운 깟방생을 오디션 보러 갔는데 너무 신난 거야, 나는 진짜로. 저는 진짜 신났어요. 그때 너는 주연도 아니었지? 네, 주인공도 아니었는데 이미 사실은 해수를 해놓고 그 준호라는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계속 정경호가 미팅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다는 거여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거지. 아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 왜냐면 이 자리에 세우기엔 우리가 너무 미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그랬는데 약간 진심인 것 같길래 너무 여러 번 연락이 오길래 그래서 미팅을 했는데 그날 편지 써왔지. 다 다음날 편지 써왔지. 이 정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열정 있어야 돼. 내 생각을 너무 다른데? 그게 절실한 게 너무... 여러 건 다른 거야. 그게 다른 거. 다른 절실을. 그러니까 왜냐면 갔는데 나를 너무
그 왜 와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야, 아니, 그렇게 아니었겠지. 아 진짜로. 아 이렇게. 아 진짜로. 아 그리고 신도 여덟 개밖에 안 줬어 나한테. 읽으라고 한 거? 금방색. 근데 딱 신을 읽는데 어? 요거는 진짜 좀 잘 해줘야지 약간 좀 되게 재밌을 신만 딱 주셨더라고. 그게 무슨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 다음 날 편지 썼어. 아니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드라마에 해야만 하는 이유 여덟 가지를. 대박. 야 우리 그러니까 그렇게 미팅하고 노래 제목 같다 했어. 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얘기 듣는 동안 전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좋대. 저는 세 번째도 좋고 네 번째도 좋고 아무 상관없대. 그냥 하고 싶대 우리랑. 그러니까 백은 해야겠다가 된 거지. 그리고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빵은 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맞아. 진짜. 근데 사실은 네가 손을 내민 그럼요. 거지. 어떻게든 시작을 해보려고. 의사생활까지 어떻게든 이어가야 되니까. 큰 그림이었네. 그러니까 쟁취한 거야. 경호가 쟁취한 six 거야. Years. Six years. Six years. You know? Six years. You're almost there. Six years. 오랜만에 본다. 경호 저렇게 기분 좋은 모습. 나? 좀만 더 먹여볼까? 좀만 천천히. 슬슬 나온다. 자, 우리 안녕하세요. 아, 자, 우리 그럼 파도타기 한번 해볼까요?